이렇게 만나게 되네. 너무 건강해 보여서 내가 눈물이 다 날 것 같네. 누구세요? 누구세요? 사람 인생 이렇게 망가뜨려 놓고. 다 알아? 그렇게 모른 척하면 다야? 네가 망쳐놓은 내 인생 다시 돌려놔! 아, 왜 그래? 나 무서워. 야, 뭐하는 짓이야? 내가 지금 강한 있게 생겼어? 다 기억나면서 모른 척하는 것 좀 보라고! 너 진짜 왜 그래? 이 여자가 마녀라고! 뭐? 아무것도 모르는 척하는 이 여자가 마녀라고! 알츠하이머네요. 네? 이미 뇌신경세포의 많은 부분에 손상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상태가 많이 심각해질 수 있겠는데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죠? 지금 남아있는 기억들조차도 소실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거짓말! 다 기억하잖아! 내가 누군지 다 알잖아! 무서워! 너 때문에 난 20년 인생 전부 망가져버렸는데 뭐가 어째? 안정이 필요합니다. 그만하세요! 영석 오빠? 진짜 옛날 생각난다. 그래요? 나도 예전에 정말 좋아했었는데. 정말요? 맞죠? 이정현, 설마 했던 네가 나왔더라. 야, 진짜 그때 재밌었대. 그냥 나이트 가면 다들 인신하라고. 저도 진짜 좋아했거든. 아니, 많이 좋아하셨나 봐요. 여보. 예, 우리 아들. 재밌게 지냈어? 하여간 누구 닮았는지 변덕이 심해. 근데 누구야? 아, 여기 회사 직원인가 봐. 이정현. 우는데? 많이 좋아했나 봐. 우리 가자 가자. 누가 보면 당신이 울린 줄 알겠다. 요즘 이정현 행복하길 빌었지만 막상 그 행복을 바라보는 순간 내가 잃어버린 행복이 떠올랐다. 내가 추억을 삼키는 사이 나의 첫사랑은 매년 나이를 먹어가고 있었다. 나름 재밌기는 하네. 열심히는 쓰셨는데 너한테는 너무 과분한 재능이다.